필살기 프로의 추천 매물 원포인트 필살기 시간입니다. 첫 번째 추천 매물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 매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항상 주목하는 곳이잖아요.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매력점이 있는지 지금 바로 살펴볼게요. 원포인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개발의 중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은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에서 도보로 딱 2분 거리라고 합니다. 그만큼 입지적인 장점은 엄청나겠어요. 네, 일단 뭐 지하철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외부 지역에서 수요도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뭐 5호선 영등포구청역뿐만 아니라 1호선 영등포역까지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매물지가 있는 영등포구는 여의도뿐만 아니라 홍대와 상암, 종로 등 업무지와 무척 근접합니다. 따라서 20, 30대 직장인들이 무척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임대 수요 또한 풍부합니다. 이 정도면 실거주와 투자 모두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영등포 시장역 주변으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거대한 상권이 발달하기도 했는데요. 반경 3km 내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등포 시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건물, 타임스퀘어까지 있어서 이곳에서 아주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마음껏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중심에 있는 영등포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영등포 뉴타운에는 평균 35층의 고층 건물이 약 50여 개가 신축된다고 하네요. 이만하면 도시재생의 중심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외에도 상습 정체 구간이었던 재물포 길이 지하화된다고 합니다. 교통호재까지 갖추고 있네요. 어떤 매물인지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네, 매물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매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위치는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2분 거리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총 12층 건물,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이 섞여있는 건물 중에서 오늘은 9층에 있는 오피스텔 물건을 소개해드리고 있고 2019년 10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1년 정도가 남아있죠. 매매가는 2억 6,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방 2개 투룸 오피스텔 매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2분 거리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영등포 지역 하면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주변의 대형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한강을 건너기만 하면은 이 여의도와 이렇게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의도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집값은 저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일을 하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넘어오면서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곳이고 이런 곳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하면서 이런 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1, 2인 가구죠. 1, 2인 가구. 그냥 젊은 사람들 수요가 좀 많은데 젊은 사람들은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이 영등포역 근처로 해서 타임스퀘어나 신세계백화점 그리고 롯데백화점 등 이런 대형 복합시설들이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는 이 지역으로 넘어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영등포 지역 하면은 예전에는 분명히 이곳이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굉장히 심한 곳이었죠. 중공업지였고 따라서 뭐 오래된 창고나 공장 같은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인데 그런 지역들의 노후화된 시설들이 지금은 새로운 시설들로 변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죠. 이 영등포 시장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북쪽으로 보더라도 이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서 딱 길 하나 건너를 사이에 두고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을 만큼 이 전체적으로 지가가 많이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에 더욱더 새롭게 변해가면서 그 지가는 더욱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개발 호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가장 큰 틀을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이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서울이 2030년에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그 기본 틀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할수 있는 게이 3도심이죠. 한양, 도성, 강남,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 지역인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이 이 영등포죠. 근데 이세 곳을 놓고서 비교를 해보면은 영등포 지역만 아직까지도 가격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게 형성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새롭게 변해가면서 그 가격 상승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욱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후화된 지역들, 이 재정비 촉진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넓게 지정이 됐죠.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 안에 있는데 이번 매물지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이번 매물지가 이 노란색 원으로 표시가 된 곳이죠. 이 영등포 시장역 중심으로 해서도 이렇게 넓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바로 밑으로는 상업시설들도 넓게 들어오게 되면서 향후에 높은 차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건물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호선 영등포 시장역 도보 2분 거리에 있고 2019년 10월 1년 정도가 남은 1년 정도 뒤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이 섞여 있는 총 12층 건물 중에서 9층에 위치한 투룸 매물이 되겠고 뭐 옵션을 보더라도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기본 옵션이 모두 갖춰져 있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투룸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피스텔 매매가는 2억 6,200만 원이고 전세시 예상가는 보수적으로 책정을 해서 2억 3,200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를 예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 매물 소개해 드렸습니다.